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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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방송을 왜 켰는지 알고 있니? 왜요? 저희가 오늘 일찍 도착했어요. 지들이 12시까지 오래고 했는데 지들이 뭐 한 30분에서 1시간 늦는다고. 나머지 애들이 저는 어제 양갱이 집에서 잔 다음에 양갱이랑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제가 저희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버려서 그동안 양갱이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생에 대한 교훈, 조언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방송을 잠깐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누구한테요? 이게 내가 또 최근에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너의 삶은 사실상 방송을 하기 전과 후로 나뉘잖아. 그치? 어떻게 보면은 너의 캐릭터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송 전에 했던 그런 너의 인간적인 면모를 매력으로 끌어올려서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미래에 그것을 기초로 쌓아 나가는 온보지신의 오늘 개새끼야. 네가 12시까지 오래 매 개새끼야. 그런 마음으로 네가 이제 방송을 대했어야 됐는데 요즘 뭔가 현타도 많이 오고 방송하면서 그런 어떤 고민을 얘기했잖아.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봐봐, 너 내가 아니었으면은 방송은커녕 그냥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겠지. 너 지금 직업 만족도가 있잖아, 그치? 응? 야! 야! 그래, 안 그래? 응. 저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양갱이가 이제 또 야! 저놈의 개새끼야! 원호야, 너도 같이 들어. 전화 한 김에 너도 이제 같이 얘기 좀 들어봐라. 방송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너희들이 발전하는 이 모습들이 나는 되게 기분이 좋다 이 말이야. 아, 진짜 좋습니다. 완한나 토크 콘서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기대할 필요 없어. 지금 하고 듣고 있으면 되잖아. 아,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눠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조심스러운 의견? 아니야, 같이 들어. 원호는 지금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일단 양갱이한테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원호는 와서 듣는 걸로 하고. 아, 좋지 좋지. 양갱이가 요새 좀 빠졌어. 양갱이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 원호야? 양갱이는 이제 뮤지션인가 방송인인가? 지는 겜스인가 방송인인가? 같은 거야, 양갱아. 자기소개 존나 하고 앉아있네. 지능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보자 우리. 상승과 미니짱은 감독인가 공주인가. 아니, 어쨌든 무지성을 시비 거는 거잖아. 오도록 해 빨리. 아니 근데 저는 잘 왔는데 왜 저만 혼나요? 혼난다니? 아니 왜 저만 이렇게 이런 좋은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너가 여기까지 또 운전도 해줬고 저만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듣기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는 편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혼자서 일찍 오고 기특하잖아. 그래서 아니, 내가 아니, 아기 스포츠단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이제 1학년 10반에 들어갔었어. 관양초등학교 쪽에서. 야, 여기 타봐 뒤에. 마침 잘 왔어. 진짜 이 중요한 이야기 할 때 왔어. 내가 이제 관양초등학교. A few moments later. 근데 다행히도 민수야. 듣고 있어. 선생님 손을 잡고. 그 초등학교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 네. 두정중학교 이야기를 한번. 아니 이거 우리 여행 가는 거 밝힌 거니? 근데 어디라고 말했어? 맨날 가평 간다고는 했지. 몰랐네. 왜? 힘들어 오면 어떡해. 팬들이 또 우리 와벨리지를 찾아서 가평을 지정하는 우리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사진이 요새 좀. 야, 우리 좋아하지 마. 우리가 다섯 명이라고 무조건 아이돌 체질인 건 아니야.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러면은 오늘은 진짜 와벨리지가 아니라 인간 친구들끼리 온 거라서 우리는 웃으면서 인사를 하겠죠. 근데 그래서 구취하려고. 저도요? 저 요새 상승세여가지고요. 구취해 씨바. 형요? 그러다가 제 영화 스태프예요 진짜로. 제 여기서 미안 호장은 구독을 안 했어. 저 사람 좋게 봤는데 진짜. 안타깝지만 여러분, 두정중학교 이야기는 비방용으로 제가 얘들한테만 따로 하는 걸로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 방송할 때 찾아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서 와라. 그러면 이제 두정중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시피 모든 사람들에게 첫 중학교라는 게 있어. 나한테 이제 그게 두정중학교였던 거야. 앉아봤죠. 가만히 있어봐. 얼마 안 걸려. 두정중학교에서는 이제 또 이재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가 우리한테 짱이야. 난 그 친구랑 접점이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친구랑 중학교 2학년 내려놔. 저기 선글라스 벗겨봐. 민수야. 물놀이가 이재준. 가만 있어봐. 전재준. 두정 중학교 때 이재준이란 친구랑 나랑 연이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빨 누가 데려왔냐? 야, 저렇게 밥 먹어서 응. 안 왔으면 좋겠대. 숯불이 약간 신한수네. 힐링하러 온 거 아니냐? 여기 없으면 집에서 밥 먹었지. 진짜 호박하는 복학생 생각 같다. 나이살인가 작가님? 나이살이지. 바지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아니, 입술이 주변이 심술 독주독 주붙이는 거. 일단 그거는 조영한테 누가 알려줘? 진짜 조영한 선배한테 누가 알겠냐? 훈이 아씨. 대박 맛있지 이거? 못 보죠, 못 보죠. 눈 맛있어, 눈 맛있어. 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못 들은 척 붙자. 하나 둘 셋. 아 미친! 아 개웃겨! 아니 원호야 그랬단 말이야? 아 나 저 몰랐네? 아. 이 정도. 신당고등학교 얘기해줄게. 신당고등학교 알아? 그런 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 있어야 했어. 약한 친구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 명치를 딱 치니까 꼭 소리 나더니 쓰러져 가지고. 와. 어머님도. 멋지다요. 멋지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신당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양대학교를 들어갔을 때야. 건양대학교는 내가 처음에 비실기 미술대학교를 선정을 했었는데. 우리 저기까지 누가 먼저 뛰어갈래? 하나 둘 셋! 네, 영상 끊어주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백두산 부대로 들어가게 돼. 군대 이야기인데 이제 백두산에서는 이제 말을 백두산이지만은 백두산의 정기를 받았다 그 의의가 있고 백두산에 가진 않아 실제로. 오늘 건배사 누가 할래? 언어 갈까? 1월 14일에 백일호 5층대로 가도 돌아가는 게 시작이야. 가 이 새끼야! 야!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니야 너 저기 백두산 부대 나왔잖아. 야! 아니 자 봐라. 왜? 왜 그래? 내가 갈게 나갈게 은지어도 아니 아이 씨발놈아! 오케이 형! 힘드네. 그럼 내가 해볼게. 미국빠 갈래? 오빠 가! 아이 개새끼야! 형! 평생 꺼져 이 새끼야! 야! 야! 카운트다운 5, 4, 3, 2, 1 편지. 오늘 엉덩이 너무 부담스러워. 오늘 어때?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게 아니던데? 야, 백두산 부대 저거를 어? 5, 4, 3, 2, 1 편지. 와! 좀 추운데 주변에 좀 비웃어. 아 조용히 좀 창피해요. 조용히 해주세요.